선수들 중에 5명이 속초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들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보치아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입니다. 보치아는 6개의 공을 표적에 던져서 가까울수록 점수를 얻는 경기입니다. 그냥 집에 지내면서 뭐 게임도 하고 PC방 착각을 했었고 그 밖에는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배빠지 좀 빼죠. 그 안에 사람도 많이 생기고 친구도 많이 생기고 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같은 장애인들이 할 길이 많이 없어요. 공부를 해봤자 어디 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말도 안 있게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할 게 저희 같은 장애인들이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선수들은 코치와 2인 1조로 훈련을 하는데요. 공을 굴리는 홈통의 방향과 높이 선정은 선수 고유의 몫. 코치는 선수의 손발 역할만 대신하고 경기는 선수가 주도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가 좋아하고 이렇게 그림을 해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말 느끼고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권철현 코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정우원 선수는 이미 10년 전부터 세계 랭킹에 이름을 올린 메달리스트입니다. 국내외 적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지만 정우원 선수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파이기도 합니다. 이게 매일 야 이거 하니까 뭐 특별하게 준비하는 거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가운데서 예를 들으니까 좀 다른 데보다 좀 더 신경이 좋아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보시아는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력이 요구되는 두뇌 싸움이 집약된 전략적 스포츠입니다. 표적이 되는 흰색 공에 가깝게 던지는 공이 많을수록 점수를 많이 얻는 경기지만 때론 상대방의 공을 밀어내거나 전략적으로 표적구를 쳐서 옮길 수도 있기에 정확성과 과감함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어떤 지도자에 있는 지식이나 어떤 노하우들만 전수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과 상호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호 교감 속에서는 어떤 일상적인 어떤 신변 처리나 생활에 대한 케어도 있고요. 정서적인 교감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경기의 기술이나 어떤 투구 능력 같은 것들만 지식만 이렇게 주입시켜주는 어떤 전달자로서의 지도자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서 같이 꿈을 만들어 나가고 또 한 사회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입장으로서 어떤 지도자와 선수가 어떤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큼성큼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코트의 신사라는 별명답게 신중하고 노련하게 게임을 풀어가고 있는 정우원 선수. 그러나 상대 최예진 선수 역시 한치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입니다. 최예진 선수나 정원 선수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은메달을 나눌 정도의 국제적인 선수들이거든요. 이 경기는 사실 국내 대회긴 하지만 거의 국제 경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준 높은 경기입니다. 엔드 사이에서 이제 3엔드까지 거의 동점이 된 상황이고요. 4엔드 마지막 엔드인데 거의 이제 서로가 맞물리면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지금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구 한구에 선수들이 한 우승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전략적으로 승부수를 띄운 공에 실패가 부른 아까운 패배. 스포츠의 세계에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속상함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진 경기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고 앞으로의 경기만 생각해야 합니다. 0.75평의 작은 공간 속에서 공을 밀어넣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장애인 선수들.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꿈을 키우고 노력하는 비장애인 사람들. 보치아의 진정한 매력은 이렇게 세상 속에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방식과 지향해야 할 모습을 갖고 있는 스포츠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이기 위해, 아니 그 정상을 넘기 위해 오늘도 그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싸움이고 치열한 싸움임을 알기에 모두가 안 된다고 내려놓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소중한 가족 같은 사람, 함께 승리를 자축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보치아 선수들이 투구하는 투구 박스는 가로 1m, 세로 2.5m예요. 평수로 따지면 0.75평인데 그 좁은 평수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들어가서 흰 공에 가깝게 보내기 위해서 서로 항상
힘을 맞추고 또 의기투합하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해야 할 곳은 그런 것 같아요. 장애가 있든 없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같은 어떤 꿈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잖아요. 오차가 사실 그걸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전문인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 혹은 경증장애인과 함께 같이 협력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노력하는 그러면서 꿈을 쫓는 그 모습이 아마 지켜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치아가 가진 힘이고 또 오치아를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